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2030 세대 플렉스 소비로 연간 땡땡만 원을 지출한다. 일단 플렉스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세대에게 돈을 쓰며 과시하다, 지르다 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로 구부리다 라는 뜻에서 파생했습니다. 알바하거나 용돈을 모아 명품을 사고 SNS 등을 통해 플렉스하는 게 요즘 세대에서 트렌드가 됐습니다. 래퍼들이 사용하면서 급격히 퍼지고 있는 신조어 중 하나입니다. 첫 번째, 2030 세대 플렉스 소비에 대한 반응은? 47.9% 플렉스 소비 부정적, 52.1% 플렉스 소비 긍정적. 두 번째, 이 플렉스 소비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5위, 삶에 자극이 되어서, 22.2% 4위, 인생은 즐기는 것이라 생각을 해서, 32.2% 3위, 스트레스 해소에 좋을 것 같아서, 34.8% 2위, 즐기는 것도 다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43.2% 1위, 자기 만족이 중요해서, 52.6% 2030 세대가 플렉스 소비를 한 항목은? 5위, 자동차, 21.6% 공동 3위, 전자기기, 음식, 26.1% 2위, 세계여행, 28.6% 1위, 고가의 명품, 53.1% 한 해 동안 플렉스로 지출한 비용은? 5위, 2천만 원 이상에서 2,500만 원 미만, 2.6% 4위, 1,500만 원 이상에서 2,000만 원 미만, 4.0% 3위, 1,000만 원 이상에서 1,500만 원 미만, 6.3% 2위, 500만 원 이상에서 1,000만 원 미만, 17.6% 1위, 500만 원 미만, 66.0% 저는 우선 플렉스 소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 전제가 자기가 일을 해서 번 돈으로 자기 만족을 위해서? 네, 뭐 굳이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근데 막 이렇게 빚까지 져가면서 그렇지. 보이는 거를 과시하기 위해서 뭐 그렇게 하는 건 물론 안 좋겠지만, 저도 아까 그 순위에 뭐 다 때가 있다 뭐 이런 거에 되게 공감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되게 긍정적인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약간 반반인데 뭐 고가의 명품 이런 건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하고. 아 그래요? 세계 여행이나 이런 거는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무슨 그치, 명품을 그치. 사는 건 괜찮은데 그쵸. 막 말 그대로 무리해서 뭐, 무리해서 빚내서 사거나 뭐 생활비가 그치. 쪼달려서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여행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자기 발전을 할 수 있는 거. 지금까지 플렉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많은 분들이 건강한 플렉스 소비 생활을 하길 바랍니다. 네. 앞으로도 더욱 재미있는 영상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